수업하기 전에 잠깐 기지개 좀 피세요. 기지개 쭉 피시고 소리 지르세요. 목도리 천천히 다시 한번 돌리시고. 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41번 단독행입니다. 틀린 질문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동산 소유권 포기란 말 있어요? 네? 이거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뭐, 담배 한갑 맨날 포기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담배 한갑 사면 뭐가 있어요? 담배 한 갑을 샀어요. 그러면 563조 매매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받아요. 그러면 인도 받으면 뭐 취득해요? 응? 뭐 취득해요?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취득하죠? 또 인도 받는 것은 점유도 받죠? 그럼 뭐하고 뭐도? 뭐 받는 거예요?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인식하셔야 돼요. 아, 외우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보란 얘기야. 그러다가 담배를 끊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을 행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죠? 뭐 포기하는 거야? 또. 이것도 포기한다. 그게. 포기할 때, 어느 누구한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상대방 있어 없어요? 상대방 있다 없다? 상대방 없다. 알겠어요? 뭐 상대방 없다는 얘기는 뭐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란 얘기죠? 그럼 상대방 없다. 그럼 상대방 없으니까 이건 무슨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뭐예요? 단독행위잖아요? 상대방 없는데 도달이 될까요? 도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몇 번이다?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시한 거, 그러니까 앞에다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출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소유권 포기, 제한물권 포기는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물권 분류를 한번 해봐요. 물권 분류. 8개 물권 어떻게 분류하죠? 응? 자, 점유권 하고, 그 다음에 딱 나가지고 뭐야? 여기다. 본, 권, 이렇게 하잖아. 점유권. 본권 하잖아, 본권. 본권은 그럼 다시 어떻게? 본권 다시 어떻게? 소유권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싸잡아서. 그래서 뭐야? 제한 물권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퀴즈 낼게요. 점유권 포기는 상대방 있다, 없다? 점유권 포기는 상대방 있다, 없다? 아, 방금 했잖아, 지금 여기. 상대방 있어, 없어? 없어. 아니, 자꾸 여러분들, 자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심각한 거고. 아,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상을 너무 무하지 마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져. 자꾸 영혼이 없어지, 자꾸. 영혼이 없어지, 자꾸. 네? 붕 떠가지고. 그럼 소유권 포기했어. 상대방 있어, 없어? 이 가장 대표가 이거란 말이야. 물어볼게. 그러면 제한 물권을 포기한다. 제한 물권을 뭐 한다? 포기한다.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제한물권 포기 누구한테 하는 거야? 소유권에 제한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돼 있으면 제한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소유자한테 지상권 포기할게. 지역권자가 소유자한테 소유권 포기할게. 전세권자가 소유자한테 포기할게. 유치권자가 소유자한테 포기할게.
질권자가 포기할게, 포기할게. 그럼 재물권 포기는 뭐야? 예? 네? 지금 이걸 보시면서 답을 쓰셔야 되니까 틀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지. 하나하나 외워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들. 적어도. 안 들어가 있어? 제가 수업할 때마다 계속 들었으니까. 그럼 뭐 포기는? 본권 아닌 점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다. 본권 대표 수익권 포기도 상대방이 없다. 그럼 이건 뭐야?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도달할 수가 없지요. 그죠? 근데 무슨 권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물어볼게. 자, 제한물권을 포기했어. 법률행위 2단이다. 자, 손 펴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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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이게 뭐다? 그러면 이거 법률행위 2단이다. 2다잖아. 그러니까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한물권 포기할 때 어떻게 한다?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왜? 법률행위 속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 1번 보시면서, 아, 지금 뭐 1번이 지금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시험장 가서 내가 그걸 유추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수익권 포기는 뭐다? 담배 한 갑을 포기한다? 그럼 뭐야? 상대방이 없다. 뭐 할 필요가 없다? 도달할 필요가 없지. 조문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지? 그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단독행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 소유권 포기는, 예? 출연행위다, 비출연행위다? 응? 왜? 그렇죠. 출연은 내 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 되잖아. 그냥 버렸던 것 뿐이지. 어떤 사람이 플러스 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출연, 비출연? 비출연. 대리권 수익행위는 출연, 비출연? 재산 변동이 없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말이 안 맞으면 뭐야? 그건 무조건 비출연이야. 재산 변동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뭐고? 비출연이고. 재산 변동이 있는데 내 것만 마이너스가 돼. 그럼 뭐 돼요? 비출연. 그럼 소유권 양도하는 건 뭐야? 소유권 양도, 내 것만 플러스니까 뭐다? 출연. 자, 소유권 포기된 담배 한 갑은 유실물이다, 무주물이다? 무주물이잖아. 그럼 누가 쓰레기통에 있거나 말거나 담배 피는 사람들은 주는다고. 그럼 무주물 뭐 한 거야? 선점했지. 자, 시험 볼게.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할 수 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야. 뭐라고? 무주의 부동산은 뭐라고? 국유야. 에? 동산만, 무주의 동산만 선점되잖아. 모르는 게 아닌데 막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그래서 혹시 그게 나오면, 그러니까 설명 쭉 들어오면 나중에 그게 연결되니까. 무주의 부동산은 안 돼요. 그 시험에 나오잖아요. 무주의 물건은 선점할 수 있다면 틀려. 물건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 있으니까 물건 중 부동산 안 되고 동산.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 다시 뭐라고요? 무주의 물건 중 부동산 아니고 동산만 선점 대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무주물 선점할 때는 자주점유가 요건이다. 무주물이니까 소유사가 들어가도 좋잖아. 됐어요? 근데 유실물은 안 돼. 유실물이라는 것은 이미 소유자가 있는 걸 전제로 얘기한 것이고, 무주물은 소유자 있는 걸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설명 드린 거예요. 자, 1번. 그럼 이제 1번에서 여러분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숨긴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무권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다. 이제 시험에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응? 무권 대리인이 대리했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그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 맞다, 틀리다. 힌트. 우리는 무슨 주의가 도, 달, 주의잖아, 원칙이. 그럼 본인의 추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상대방한테 뭐해지만이 도, 달, 대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하잖아. 근데 상대방이 지금 있어, 없어? 그럼 도달이 돼, 도달이 안 돼. 도달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하게 되면 추인할 수가 없잖아. 상대방 없으니까. 그럼 도달이 돼, 안 돼? 그럼 확정유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다? 확정적, 절대적 무효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권 대리하면 본인이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다?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뭐다? 확정적 무효. 그래서 1번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정리할 것.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물어볼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응? 상대방 입장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예요? 표의자 입장만 해석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해서? 자연적 해석. 대표란 말이야. 자연적 해석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어? 오표시. 무의 원칙 있잖아. 그래서 오표시 무의 원칙하고 친한 친구가 누구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다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진의하는 의사 표시했어. 언제나 유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3자가 사기 쳐먹었어. 언제나 취소.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약지 갖고 계시죠? 네? 체킹해 놓으시면 돼요. 15페이지 가보세요. 15페이지 가시면 거기 딱 1. 메뉴의 단독행위 특수한 법리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1.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아, 상대방 없는 데 어떻게 도달이 되냐 말이야.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완성시 표백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요. 거기까지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상대방 없으니까. 세 번째 무슨 해석?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해석이 아니고 표시된 규범적 해석이 아니고 뭐다? 자연적 해석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4, 5, 6 싹 묶어보세요. 몇 번이요? 4, 5, 6 뭐였습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통정의 표시 적용 없죠. 5번 상대방 없는 진한 스페이스입니다. 언제나 유효. 여섯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3자가 사경받겠어요. 언제나 뭐다? 취소. 왜 언제나 취소요? 상대방 없으니까 아무도 손해본 사람 없다는 얘기요. 자, 7번 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언제나 뭐다? 묘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자꾸 여러분들을 건드려. 그래서 41번은 1번에 초점 맞추시고 나머지 건 참고사항이에요. 상대방 없는 거. 그 자연적 해석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면 딱 좋습니다. 자, 42번 맞췄겠지? 42번 몇 번? 3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제가 심심할 때 불공 정한이 뭐다? 불공 전한 이게 오시라고 그랬지. 그래서 뭐야? 무효행위 뭐는 안 돼도 취는 안 돼도 무효행위 뭐는 전환은 된다. 40번에 1번 조심하세요. 단독행위 104조 적용된다는 판례 있다. 2번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 누구 대리인 섞여 있더라도 틀리지 말 것. 궁박은 누구 본인.
네 번째, 궁박은 경제적 플러스 정신적 다 포함되고요. 경매의 경우 폭리란 말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40분의 3번은 불공 전환 법령 이렇게 평상시 읽으면 아, 3번이 정답 딱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특강 듣고 수업 듣고 하면서 제가 막 던지는 말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다 던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번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막 정신없이 읽어야 돼, 그죠? 자, 원래 원하는 것은 얼마예요? 100만 원. 근데 표시는 얼마? 근데 을이, 이 을이 뭐 한다 했습니까? 잘못 표시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르다 그랬어요. 그럼 알고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의사 표시 불일치했을 때 상대방이 모른다면 표시된 대로 규범적 해석해서 100만 원 가면 돼요. 아, 이제 80만 원 가면 되겠지. 80만 원 했으니까, 지금.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뭐야? 알수 있었다면, 표의자 원했던 의사를 보호를 해야 돼. 무슨 해석해야 돼? 자연적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43번은 3번으로 정답하셔야 되겠지. 무슨 해석? 그러니까 43번은, 표시, 의사와 표시가 뭐 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일단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 부하는 해석이 무슨 해석이고 규범적 해석이고 그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저쪽이 불일치를 갖다 이쪽이 뭐예요? 알았단다면 표의자 원했던 의사대로 해석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얼마? 100만 원 가야 되겠죠? 정답 몇 번? 3번. 그러니까 43번은 일종 오표시 뭐 원칙을 잘 기억하면 아 이게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야? 규범적 해석 그걸 차이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44번 틀린 지문은 정답은 3번. 3번은 여러분 뭐 기억해요? 뭐 기억나? 뭐? 제가 이름 했지. 법정 해제 밑에다가 후 취소 가능 실익이 있다 없다 있죠. 이게 지문을 낼 때는요 원래 판례 내용을 완전히 함축해서 내버려요. 원래 판례는 뭐냐면 아,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이 있었어요.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럼 중도금 안 주면 당연히 매도는 어떻게 돼요? 매수인이 중도금 안 주면 매수인은 변제기고 매도는 변제기가 아니지. 무슨 관계가 아니야? 동생 관계가 아니면 한쪽은 변제기고 한쪽은 변제기가 아니지. 그럼 매수인은 변제기고 매도는 변제기가 아닐 때 우리가 뭐라고 써? 한쪽은 변제기, 한쪽은 변제기 아닐 때 동생 관계가 아니잖아. 그때 우리가 쓰는 용어가 뭐야? 변제기에 있는 사람을 선이행 약속한 자고 변제기 있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이행을 의무했으니까 뭐다? 후이행 의무자라는 얘기지. 선이행무자가 중도금을 안 주면 항변권 없잖아. 그러면 채무불이행 중 뭐에 빠져? 이행지체에 빠졌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했잖아.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아니, 쌍무계약의 동시행이 떠올려야 되고, 채불령이 이행체 있으면 옆에 뭐가 있고, 이행불능 있으면 위에 올라가서 쌍무계약의 무슨 부담? 네 개의 용어가 나와야 돼, 지금. 쌍무계약의 뭐는? 동시행은 채불령 중 뭐다? 지체랑 연관 있고, 쌍무계약의 위헌부담은 채불령 중 뭐다? 이행 불능과 연관이 있단 말이야. 네개 자꾸 연습해놓란 말이야. 그러면 이행체에 빠졌으니까 당연히 최고하죠. 그걸 안 갖고 와. 그럼 어떻게 돼요? 법정 해제, 격치자 해제, 도달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죠. 도달하기 전 중도금이 들어왔어. 해제가 된 거야. 계약은 계속 진행돼야 돼요. 진행돼야 됩니다. 왜? 무슨 주의니까? 도달주니까. 그래서 돈안 갖고 왔어. 법정 해제 도달됐고 끝냈지. 그 다음 무슨 회복? 원상 회복 들어가고 무슨 배상? 그러면 법정 해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원상 회복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얘기야, 이쪽에서. 근데 매수 입장에서는 왜 중도금을 안 줬느냐? 계약 당시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중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중도금 안준 거야. 아셨어요? 그럼 법정 해제 손해배상 들어왔을 때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차고 있었다 한다면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판례를 그렇게 줄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법정 해제 후 뭐가 있으면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판례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셨습니까? 가볼까요? 페이지 45페이지 약집 45페이지 가시면 거기 5번에 기타 1, 2 해서 기응, 니은, 디귿 있죠? 니은에 체킹돼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죠. 이미 적혀 있잖아 거기. 그러니까 그 지문을 읽으면서 아 그때 그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떠올라. 그러니까 글자 읽어가면 생각하는 아 이건 법정 해제를 했구나. 말이 없는 해제는 법정 해제예요. 그러면 원상회복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지요. 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3번 지문이 틀린 것이고요. 44번 1번의 채권자 취소권. 자, 뭐가 기억납니까? 채권자 취소권 나오면 이중 매매에서는 쓰지 마시고 어디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 쓴다. 두 번째, 진의는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단지 표의자보다 생각. 네 번째, 강박 정도가 극심했다. 그러면 4번은 절대적 강박이기 때문에 취소가 아니고 뭐다? 무효. 5번은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표의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44번은 3번 법정 해제가 들어왔다. 그래도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 뭐가 있으면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 45번 갈게요. 갑, 을, 병 대리 들어갔죠? 정답은 5번. 5번 볼까요? 자, 을이 매도인 병의 배임행에 뭐했다? 적극가담해서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본인이 이를 몰랐다? 반사회성행위가 되지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보세요. 갑의 대리인 을이 누구랑 계약했어요? 병이랑 계약했죠? 근데 이 병이 토지를 갖다가 누구한테도 팔고요. 응? 첫 번째 매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지금? 을이 매도인 병 배임행이 뭐 했다고요? 적극 가담했다란 말 나오잖아요. 적극 가담. 그죠? 근데 갑이 몰랐다고 그랬어요. 선이라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그러면 이 이중 매매의 문제는 어디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응? 응? 기준은 누구죠? 을이지. 누가 아니다. 갑이 아니죠. 따라서 대리인 뭐 했으면? 적극 가담했으면 이 이중 매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응?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얘를 판단하면 뭐라고 될 것이고 얘 기준 판단하면 유일한 얘기고 얘 판단은 뭐다? 무효지. 그럼 당연히 누구 판단이에요? 이자지. 이자가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16조 낸 거야. 행위, 하자, 판단 기준은 누구다? 대리인 기준 판단.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죠. 갑이 만약에 5억을 이쪽에다 뭐해서 제공해서 5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지. 네? 등기 넘어와 봐야 이 등기는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 갑은 유유를 주장하고 싶겠지. 그러면 사고친 을은 뭐 할 거예요? 자, 정은 직접 말서 들어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누굴 대비해서? 병을 대비해서 말서 들어갔다 들어가겠지. 그러면 자, 을은 나갑니다. 본전이죠. 본전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사고 친 을은 뭐야? 있으면 욕먹은지 도망갔겠지. 그럼 남은 사람은 누가 건 누구야? 갑하고 병 아니야? 그럼 돈이 어디로 가 있어 지금? 병 들어가 있지. 돌려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얘가 돌려주면 괜찮은데 안 돌려주면 어떡할 거야? 법원에 뭐 제기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없다? 왜? 그래요. 무슨 급여니까? 불법 원인 급여니까. 그럼 갑은 병한테 가서 뭐야? 나는 몰랐으니까 주세요. 그러면 병이 뭐야? 돌려주면 문제가 없는데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돌려 못 받는 거야. 적법성 무효, 타당성 무효. 타당성 무효입니다. 정답 몇 번? 5번. 자, 1, 2, 3, 4 읽어보시고요. 40원에 1번만 보충할게요. 을이 대금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뭐 했다?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뭐다? 아, 생각 가지고 한 것까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게 실제 만약에 대금 받아서 횡령했으면 대리권 남용 문제로 가는 거야. 무슨 무요? 대리권 남용. 그래도 현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이 있어도 현명했으니까 원칙 유효. 단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해서 상대방이 그 횡령한 사실을 뭐 했거나 횡령한다는 내용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가 되겠지. 45번 5번 팔레트도 물어본 것이고요. 46번 절대 틀려서는 안 되겠지. 맞췄다 틀렸다. 몇 번? 2번. 131조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 자, 틀리면 양심 불량해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131조 맨날 하잖아. 상대방은 무슨 건? 상대방이 뭐 던질 때? 최고할 때? 최고권할 때? 제가 하나, 둘, 세 개 들었다 그랬지. 뭣뭣이 아니라 뭣뭣이다. 첫 번째, 대상이 누구한테 던지면 안 된다. 무권 대리인한테 던지면 안 되고 반드시 누구한테? 본인한테 던져라. 그거 바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몇 번? 2번 정답이죠. 다음 두 번째, 뭣뭣이 아니라 뭣뭣이다. 아, 전부 다 모른 척 하는데 전부 다 지금 쌩까는데 지금 그러면 안 돼. 확답은 뭐예요?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 그래요. 다시 하면 되지 뭐. 괜찮아요. 확답은 뭐예요? 바라지 않은 때. 아셨어요? 세 번째는 응?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추인이 아니고 뭐다? 응?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몇 조? 131조. 잘 기억하세요. 자, 질문할게요. 그러면 최고는 원칙 도달주의 발신주의? 원래 도달주의야. 근데 여기서 발신주의 하나 있단 말이야. 예외적으로. 그래서 계약법의 최고는 전부 다 도달이야. 응?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에? 최고할 때, 확답 받지 못한 때, 해제권 할 거야 안 할 거야, 또 최고에도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이약 완결권에서도 마찬가지. 던져서 최고에서 확답을 뭐야? 받지 못한 때. 전부 다 받지 못한 대로 돼 있어. 근데 이건 무슨 주의다? 오늘은 요거 건드렸지. 그죠? 아니, 최상발 몰라요? 알아. 근데 가서 또 구체적으로 내면 뭐야? 아까 이상해. 그러니까 큰 건 아는데 그 안에 이제 섬세하게 조금 맞춰가는 거야. 섬세하게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자, 그러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추인. 무권 대리인도 좋고 상대방 좋아요. 추인 거절. 무권 대리인 좋고 상대방도 좋아요. 철회도 뭐야? 무권 대리 좋고 상대방도 좋아.
꼭 하나 뽑아는 최고는 좋은 봐봐 주문 가서 확인해 봐 누구한테 본인 딱 돼 있어 그러니까 131조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131조 또 특징 아기도 인정돼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시험은 분명히 아기의 답이 있겠지 선인은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다 그 얘기예요 최고 정리하세요 가장 큰 흐름인 거지 최고에서 침묵이면 뭐다 근데 맨 끝에 거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 근데 중간 거 물어봐서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최고는 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 가장 대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무불이행 들어가면 지체일 때는 최고를 할 필요가 있고 이행불능은 최고하지 않아도 좋지. 최고 들어간 조문을 조심할 것. 46번은 무권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47번 허가 지역 나왔네요. 정답은 5번.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갑에 의한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허용된다. 허가 지역 들어가면 키워드가 뭐예요? 허가 지역 들어가서 그러면 일단 계약 체결하고 나중에 허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허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도 무효란 말이야. 무효, 무효.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을 원래 매매 계약을 맺으면 각자 채권적 효력이 있어 없어? 허가 지역이 아닌 곳에 매매 계약은 각자 각자 채권적 효력이 있단 말이야. 효력이 있잖아. 근데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허가 지역이 아닌 곳은 매매 계약했어. 을의 재산권 채권 효력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먼 훗날 잔금 주면 등청 발생이 안 해. 지금 재산권 채권적 효력이 있으니까 먼 훗날 잔금 주고 등기를 할 수 있지. 그럼 장래 등기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무슨 지역에서는 매매 효력이 없단 말이야. 매매 효력, 채권적 효력이 없다라고 결정해버렸어. 아셨어요? 그러니까 5번에 뭐랬습니까? 허가받을 것을 뭐예요? 조건으로 한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 청구도 뭐에 허용되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등청 가지고 가처분 금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 없다는 말. 대신 딱 아 뭐는 있다는 거. 협력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자 허가 받기 전 중도금 지급을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인간적 약속이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뭐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중도금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매매 효력이 없으니까 인간적 약속이지 법적 효력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쪽이 만약에 중도금을 안 줘. 그러니까 얘가 뭘 화내지 뭐라고. 삐져가 나도 협력금 안 해. 인간적으로 맞지. 그럼 중도금 미지급과 협력 의무는 동시행 관계의 이단이다. 그럼 협력해 줄 의무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인간적으로 화를 내겠지만 법적으로 화를 못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 중도금 받는다는 약속을 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허가 지역은 매매 효력 없다, 협력 의무 있다. 그럼 효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능해요? 이거 가능해요? 안 되지. 이건 매매 효력이 채권적 효력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 들어가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이자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법정이자는 안 돼. 근데 계약금은 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는 가능하다? 해약금 해제 가능성은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47번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번 갈게요.
갑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유명화가 위품, 거짓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저가로 을에게 뭐 했고? 판매했고, 을은 다시 병한테 팔고 병은 다시 누구한테? 정에게 뭐 했다? 전매했다. 그시 그 진품인 것을 판명됐다. 틀린 것. 1. 진품을 위품으로 오인하는 것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것이므로 갑에게 뭐가 없으면 준과 실이 없는 한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순 있지만 그 뒤에 병정에 대해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갑이 누구하고 계약을 했으니 을과의 계약을 해서 그것이 뭐야? 착오가 있었다면 뭐나 할 수 있다? 취소할 순 있지만 그 효과 들고 병정한테 각오한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래의 경우 취소권자는 누구다? 갑이죠. 왜? 착오 있는 사람이 갑이니까 당연히 뭐야? 갑이지. 세 번째, 병이 모인 경우, 선의인 경우, 비록 정이 모일지라도 갑을 간의 매매의 취소, 그죠? 매매 취소가 뭐냐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 결과 있지. 그거 들고 정한테 뭐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한다. 3번 읽으면서 뭐 기억나야 돼요? 방패.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도 보호받는다. 기억한다면 3번 절대 쓰면 안 되죠. 정답은 4번이네. 취소권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 소지하건 누구다? 정? 아니죠. 취소의 상대방은 처음 계약한 원래 상대방이지 누가 아니다. 전득자가 아니죠. 이 지문이 좀 그래. 지문이 깔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깔끔해 되는데 갑자기 붕 뜬데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득자한테는 게 아니고 원래 상대방이다. 그런 얘기예요. 4번, 5번. 갑의 취소권은 매매계약 체결부터 10년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146조 취소권 소멸 제척 기간. 그러면 차고 들어가면 146조 들어가면 추인 기준 3년은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 기준 10년, 계약 하나부터 10년. 둘 중 어느 한 기간 내 취소를 못하면 취소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몇 년? 10년. 정답 4번. 원래 상대방과 전득자 구별. 49번.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은 4번. 기한 이익이 누구에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아닙니다. 추정한다. 뭐한다? 본다 아니에요. 뭐한다? 추정한다. 이건 조문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틀렸어. 그러면 가서 몇 조 찾아가지고 153조 찾아가가지고 거기 추정한다라고 돼 있지. 몇 조에? 네? 그럼 틀렸어. 화가 나. 화가 나, 짜증나. 그러면 거기 추정한다는 말 갖다 가로 묶으시고 살짝 빼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적어놓으란 말 이렇게. 뭐다? 아, 본다 X. 그럼 나중에 그 여러분들 조문 읽으면서 아, 이건 본다가 아니고 뭐다? 추정한다, 본다 이렇게 연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세 개까지 잘 걸러놓고 항상 뭐야? 두 개에서 고르다가 예? 거기서 이제 헤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에서는 거기 2번 설명할게요. 2번이 뭐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에 있어서 조건이 뭐가 됐다? 조건 성취되었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권리를 뭐하는 사람? 취득하고는 자한테 있겠죠. 갑이 을한테 합격 아파트 줄게. 합격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합격 한 사람 우리 해야 되겠지. 그 얘기하는 거야. 49번 정답 4번. 기한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뭐예요? 추정한다. 어? 본다가 아니고 뭐다? 추정한다.
49번은 4번이었고요. 50번 틀린 거 정답 4번. 유치권에도 수익권에 기인한 물증이 준용돼요? 유치권자는 물어볼게요. 유치권자 본권 유치권 있다. 응? 있어.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 당연히 있지. 왜? 유치가 뭔데? 점유, 계속, 인도, 거절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본권, 유치권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청 얘기를 들어가면 유치권자는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있어요. 근데 본권인 유치권 물청은 없어요. 그래서 213조, 14조 준용 규정이 없어요. 왜 없어요? 본권 아닌 점유가 계속되면 본권인 유치권이 계속돼요. 그러다 본권 아닌 점유가 상실되지? 그럼 본권인 유치권이 상실돼요. 그러다가 본권 아닌 점유가 뭐하면?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이 부활하죠. 그럼 본권 아닌 점유가 상실됐을 때 그 상실이 침탈이면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중 204조를 던져서 침탈당해서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점유를 뭐하면? 회수하면 그러면 상실 처음부터 부활, 회수 그때부터 부활. 응? 상실 처음부터 부활한단 말이야. 그 순간 본권 유치권이 부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213조, 14조 준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반환, 즉 유치권 반환 청구권 없고 214조 준용하지 않으니까 유치권 방해 제거, 유치권 방해 방해 없다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물청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도 틀리지 말자. 그래야지 그게 내가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권자는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 제거 예방 없고 오직 뭐만 있다? 점유권 물청만 있습니다. 자, 그것도 와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 85페이지 가보세요. 85페이지에 G 물권적 청구권 있죠? 자, 밑에 들어가면 맨 밑에 표 있어요. 본권 들어가서 제한물권에서 유치권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13조 준용하지 않고 214조 준용하지 않아요. 지금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소유권 물청 준용한다 준용하지 않는다. 그럼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제 이방 없단 말이에요. 단 유치권자 점유권 물청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걸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유권 가면 그 딱 표가 하나 돼 있어요. 120페이지. 120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다 표 쳐놨잖아, 거기. 유치권 어떻게 돼, 유치권? 색깔 안 들어가 있어요? 유치권 딱 해가지고 동 XX 돼 있잖아. 반환 방해제가 없고 점유보호 청구밖에 없단 말이야.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자, 50번에 1번 제한물권 성립성 소유권에 뭐한다? 우선한다. 아까 했어요. 본권 안에 있는 여기 보세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붙었어. 제한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언제나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하다가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본래 소유권으로 복귀하겠다. 됐습니까? 다음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까?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이 붙으면 서열이 없어. 본권 아닌 점유권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다 관계없이 현재 뭐하고 있으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거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은 무슨 효력이 없어? 서열을 논의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세 번째, 채권도 일정한 경우에는 물권에 우선한 효력이 있죠? 언제? 등기했을 때. 임차권 채권이지. 등기 안 된 임차권과 등기된 전세권이 붙었어요. 누가 이겨? 등기된 전세권이 이기는 거야. 아셨습니까? 자, 등기된 저당권하고 예? 등기된 임차권이 붙었어. 그럼 등기 순서 가지고 따지면 되잖아. 다음에 다섯 번째, 물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제 귀책세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물권 기촌한 물청은 상대방한테 귀책사유가 있으면 물청 플러스 손청 들어가고 귀책사유가 없으면 손청 필요 없고 뭐만? 물권적 청구권만 들어가면 돼요. 힘들면 방해 예방 청구권 있잖아. 축대가 무너질 염려가 있으면 무너지지 않도록 요구하면 되는 거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50번 4번이었고요. 51번 등기 청구권 설명 중 틀린 것. 5번 무슨 등기? 보존등기가 뭐예요? 등기청구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신축할 때는 등청 문제가 없죠. 그죠? 보전등기는 등기청구권 문제가 없고 등기 뭐예요? 신청권 문제밖에 없어요. 51번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 들어갑시다.